고르십시오. 두 분의 남성분과 한 분의 여성분이 계십니다. 결정 장애가 있으신 분. 어, 고르셨습니까? 네, 골랐습니다. 본인 소개와 왜 이걸 고르셨는지. 어, 안녕하세요. 공작단의 남경현입니다. 남경현님. 네. 저는 일단은 동그라미랑 하트가 있는데요. 네. 하트가 더 예뻐 보여서 일단은 하트를 골랐고요. 네. 그리고 색깔 자체는 이제 저는 파랑색을 좋아해서 네. 파랑색이랑 보라색이랑 이제 금색 오. 복이 있다고 해서 네. 그런 색깔을 네. 좋아하기 때문에 네. 골라봤습니다. 이야, 이유가 확실하게 있으십니다. 비싸 보입니다, 이거. 오로라 색깔이죠? 네. 자, 어떤 걸 고르셨습니까? 저는 하트를 골랐습니다. 하트. 여기 맨질맨질하고 반짝이가 안 떨어질 것 같아서 골랐어. 근데 이게 맨질맨질한 이유 가운데 좀 약간 이거는 볼록한 게 있어요. 이 느낌보다 이 느낌이 훨씬 좋습니다. 아하, 그러시면 집에 가셔서 네. 그 손톱 갈아내는 거 있죠? 이거 제가 쓸 게 아니라 안 사람 줄 겁니다. 남 줄 겁니까? 네, 안 사람 줘야 됩니다. 안 사람. 그러니까 네. 그분 손 다치면 안 되니까 여기 싹싹싹 긁어서. 저희 안 사람처럼 성격이 까칠한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가서 그냥 이런 거 주는 것만으로도 저희 안 사람 좋아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네, 항상 안 사람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애처가이십니다. 그래서 골랐습니다. 네. 그 안 사람에게 한마디 하십시오. 언제부터 사랑했고 언제까지 사랑했고 영원히 어떻게 할 건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어느 때라도 갑자기 이혼당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네, 그래서 예, 이혼 안 당하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하, 파이팅 하십시오. 네. 와, 무슨 색을 고르셨습니까? 전 하트 모양 있고요. 네. 저긴 반짝빛난 거 되게 좋아하고요. 네. 그래서 골라왔어요. 반짝빛난 거. 오늘 대개 다 블루 계열의 하트를 고르시는 분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기다 다들 이렇게 안녕. 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한다면 좋아요, 구독. 네. 네. 누르실 거죠? 눌러주세요. 오케이. 한 번도 안 누른 건데.